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벤구리온 수상이 어느 날 갑자기 사퇴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사퇴를 선언한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는 이유를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고향인 기프츠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땅콩 농사를 짓기 위하여 저는 총리직을 사임합니다. 한 기자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농부보다는 수상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상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 자리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땅콩 농사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나라를 인정받았던 해에 초대 총리로 아인슈타인을 선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아인슈타인은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리를 저보다 잘할 사람은 많지만 물리를 저보다 잘 가르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더 높은 자리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쫓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쫓으며 진짜 중요한 일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꼭 세우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것이 가장 일본의 자리, 그리고 정상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순종하며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부르신 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신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필요한 자리에 우리가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의 오장육부도 나의 이목구비도 있는 곳에서 기능을 발휘하며 존재하듯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행복한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광명의 빛이 있었듯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더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잘 됩니다. 오늘도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잘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